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막. 하나님의 영광과 성막. 하나님의 영광과 성막.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세가 성막을 완성을 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셨고 저들의 모든 인생길에 광야길에 함께 하셨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를 본다면 애굽이라는 이 애굽 세상 지약이 마귀가 다스리는 종노릇하는 데서 분리시켜 내시고 출애굽기 분리시키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 이게 아주 출애굽기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수중에서 애굽에서 건짐을 분리시킨 것이라고 했고 분리시켜 내시고 광야에 나와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을 다 완성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에 영광으로 임재하셨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옛날 얘기네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요 애굽 같은 세상 죄 마귀 죄의 종노릇한 여기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에는 유월절 양으로 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여기서 분리시키시고 우리 심령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성막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에 그냥 성경 따로 떼놓고 성경은 이래서 그려버리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어떤 내용들만 쭉 하니 설명을 해주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얻어지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오늘로서 끝내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건져 분리해 내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막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막 되면은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에게 성막이 이루어진 자에게.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 믿고 구원 받았다. 천당 간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로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건진받고 구원 받는 것은 분리고 분리된 그 심령을 거듭난 생명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형상화 시켜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드시고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출애굽기의 전체의 교훈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이 뭐죠?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사전도 찾아보고 집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여보, 영광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 양반도 모른대요. 나 저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같이 살아왔지. 영광을, 영광이 뭐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게 어떤 때는 많이 있어요. 그죠?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거룩이 뭐고 진주가 뭐지?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그럴 것 같다 하고서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집사님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영, 영광? 그 애 이름이 영광인데 내가 아는데 이름이 영광.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4치는 누가복음 14장인가?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집에 초청을 받으셨나 봐요.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잔치집에 가도 그냥 자리가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대통령이나 산부 요인이 참석하는 데는 자리가 다 있대요. 대통령 앉을 자리 옆에 내가 가가지고 내가 세선교회에 있는 우리 저 은퇴한 목사인데 여기 앉을게요. 앉혀주겠어요? 네, 저쪽으로 좀 가세요. 대통령 옆자리는 정해진 사람이 앉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잔치를 할 때 자리가 있었나 봐요. 쉽게 말해서 1등석, 2등석, 3등석, 4등석 그런 식으로 이 자리, 잔치에 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을 해서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다 오더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VIP라고 그러나요? 그 자리에 앉으려고 다들 노력을 해요. 눈치 봐가면서 싹 하고 앞자리 가고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더 앞자리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너희들이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 가지 말고 차라리 낮은 자리, 말석에 가서 앉으라. 여기에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 말석 있는데 집사님, 이왕 갈래면 높은 자리에 앉아야죠. 그죠? 좋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그런데 예수님이 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시고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예, 너희들은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만 낮은 자리에 앉아니? 낮은 자리. 낮은 자리, 별 볼 일 없는데 자꾸 음식도 높은 자리부터 갔더니 우리는 서비스도 형편없을 텐데. 근데 자리에 딱 앉고 난 뒤에 주인이 와가지고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형제요, 어찌하여 그대 여기 앉아있느냐? 어? 당신 앉을 자리 여기 아니야. 나가라! 종들이, 예, 주인! 여름 알려 모시고 저쪽 제일 저쪽 자리로 모셔라.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 사람이 누구지? 요.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인이 와가지고 높은 자리로 모시고 갈 때에 이 사람이 영광이 된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보시오 올라앉으라. 그럴 때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되리라.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들 예수쟁이를 쳐다봐라. 문벌이 좋은 자들이 있냐? 부잣집에 있냐? 권력 있는 자가 있냐? 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다뤄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 학벌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더만은 그래서 그렇게 치고 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얘야 예 예수님 너 이 자리로 와 이 자리로 높은 자리로 그때에 우리가 천군 천사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높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여서 영광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나서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을까라고 편안하게 자취가 하고 앉아 있었는데 주인이 오더니 저거 왜 여기 앉아 있지? 저쪽에 보니까 저분이 왼쪽에 앉아 계셔. 오세요 오세요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야 너 이분에게 자리 좀 내줘. 그때 이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말씀으로 가리라. 그렇게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때때로 예수 믿는다고 입에까지 올라온 말도 그냥 못할 때도 많죠, 그죠? 집사님은 그런 경우 좀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 그냥 있는데도 막 지금 예배당에 다니고 저게 집사라고 그러면 살다 와서 아무래도 꾹 눌릴 때도 있고 뭔가 좀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도 그것도 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낮은 자리 소금되고 막 짓눌리고 힘들어하는 자리에 산 것 같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짓눌르던 자들은 저쪽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려 우리를 천군천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영광이라는 걸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려요. 세상 부귀 영화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부귀 영화. 세상에서 부귀 그 다음에 또 공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부귀 공명 영광 이것을 세상 영광이라고 사람들은 이야 저 사람 대단히 부자고 귀한 사람이고 이름이 대단히 알려진 사람이고 아무게 시장의 주분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부귀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공명 어떤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리는 남들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세상에 부귀 공명 영화 누리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인들, 일반 세상 사람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살인, 시기, 뭐 온갖 모략, 별짓을 다 하면서도 이걸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부귀 영화더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세상의 영광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헛된 영광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걸 꼭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딱 꼬집어서 영화스럽다 그렇게 사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뭘까? 근데 다른 사람보다 부하고 귀하고 이름나고 인정받고 이걸 다 영광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모략질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은 그 영광 때문에 성경은 그 영광을 헛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헛된 영광이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천국의 영광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는 영광이 다르대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낮은 자리에서 생활한 것 같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심은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실 때 그때가 참된 영광이고 그 영광도 해의 영광처럼 달의 영광처럼 별과 별의 영광처럼 다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은 누리지만은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 세상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따로 딸 때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본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준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여기 뭐 빛만 그냥 번쩍번쩍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성막에 임하셨다. 다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한 모든 예수님을 주님이 높이 들어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에 모든 만유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영광의 자체, 영광의 주님으로 세우시더라. 이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지고 놔두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세상에 어떤 것을도 비교할 수 없도록 그분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십자가 나누어지면 쉽겠지만은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마지막 고난에 동참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 승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함께 하도록 하신다. 영광은 하나님 본체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 사는 것 같지만은 주님처럼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9절 이하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죠. 변화산. 평소에 제자들하고 같이 지낼 때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야 배고프니 우리 먹자. 예수님도 식사하셨대요. 예수님도 얘들아 너희들 피곤하지 가서 좀 쉬자 쉬셨대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순식간에 변화되는 본체가 드러나게 되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을 하셨더라. 변화산에 예수님의 본체가 드러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드러날 때가 있다. 분명히 그때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당겼어요. 밤모섬에 가가지고 주의 날 기도한다고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잘 알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예수님 얼마나 잘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이고 예수님 이제 오세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의 본체가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 같은 분도 그 앞에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우리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은 주님과 함께 사시다가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날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 그런 분명한 믿음을 꼭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성막에 임재를 하셨다. 성막에.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는데 우리가 성막의 변천 과정을 쳐다보면은 모세가 성막을 지었죠. 성막.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성막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러시더니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 그러시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의 지체. 그 성도를 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렇게 성도의 성도, 성도. 그러니까 아, 잘 보세요.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에 임재하시고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재하신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집사님 먼저 나가시면은 같이 나가셔서 로또 뽑고 나나 좀 사실을 실래요. 복권 사가지고서 둘이서 집사님하고 나고 반반씩 나눕시다 그러다가 50억짜리 당첨이 딱 됐는데 집사님 눈이 돌아가는데 25억 안 주면 내가 다 챙길 게인데 내가 돈 냈는데 참 문제가 많죠. 잘 보세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면서 온갖 어떤 문제들이 많이 부딪히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모신 이거 참 여기 저 여기 앞에 집에 뭐 대통령이 와서 잤다면서요. 우리 선마을까지 대통령이 와가지고 자고 갔다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양반 하루 종일 자고 갔어요. 이틀 자고 갔어요. 그 자고 갔을 때도 이 앞에 바다 주위에 함정들 뜨고 안 그랬어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뭐 주민들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대단했을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그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지가 나가는 교회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지금 은퇴하셔서 지내시는 분들 잘 지내고 같이 모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대통령 아버지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되고 장로님이고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분이 교회 나가는데요. 성도들 전부 다 조사 다 했대. 와가지고 세상께는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뭐 조사 다 해봤자 거기서 거기겠지만은 그 교인들 하나 그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참. 근데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임해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 성전된 처소가 된 오늘 우리는 집사님 너무 가볍게 살지 않아요? 너무.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다 그냥 그만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뭐 덩어리만 툭 던져준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세상과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하는 우리들 십자가를 통해서 분리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할 때에 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세상의 대통령이 와도 엄청나게 야단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온다면은요 몇 개월 전부터 우리나라 와가지고 대통령 움직이는 그 코스에 건물에 무엇까지 전부 다 조사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영광의 성막이다, 성소다, 처소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 복되게 사시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